고속도로 휴게소의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로 지난 1992년 도로공사와 자치단체가 시작한 공동사업입니다. 도로공사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자치단체가 판매장을 만들어 지역 농민단체나 농협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도로공사나 자치단체 모두 실제로 얼마나 판매되고 지역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바로 옆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황태채 등 농특산물 판매장과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도로공사 모두 중복 판매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중복을 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쪽에다가요. 네. 그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 판매장 부실 운영에 대해 도로공사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판매장 위치 선정부터 상반된 입장입니다. 지자체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죠.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저 화장실 앞이라든가 이런 좀 해달라 하는데 그네들이 제시한 장소에다 하십니다. 운영 성과도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7개 판매장 가운데 두 곳은 연매출 7천만 원 이하였고 또 다른 두 곳은 2억 원이 안 돼 하루 60만 원어치도 못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유계소 판매장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은 4천여만 원. 하루 판매액이 평균 10만 원대에 그친 겁니다. 연간 운영비 3,800만 원과 위탁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돈을 제외한 연간 순수입금은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가 진행한다 이러면은 거기엔 효과보다는 지출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아마 부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판매장 리모델링 같은 개선 대책도 없는 열악한 시설로 도로공사와 자치단체의 상생이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교육,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그리고 적절한 위치 선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휴게소는 지역으로 가는 관문 중 하나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역 경제와 홍보에 큰 보탬이 되도록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